안녕하세요. FC 서울의 김남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단 주영이 형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챙겨주나 할 정도로. 밥은 일단 기본이고요. 무릎에 좋으냐 이런 것도 저 갖다 주시고, 어떻게 혼자 있는 거 알면은 꼭 불러내셔가지고 밥 같이 먹자고 하시고. 근데 저도 잘해요. 김남춘 선수를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범이가요? 네. 종범이가 말을 안 할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말을 나눠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거. 쓸데없는 소리. 저는 챙기다기보다는 저 사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만만해서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뭐 예전에 치료실에만 들어가도 뭐 진규형, 두리형, 태유형, 뭐 치우형, 효진이형 뭐 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말을 못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사우나에도 이상한 소리 들려서 들어가 보면은 20살 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걸 좀 느껴요. 벌써 나왔나 이 생각이 들고 휴가 때나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뭐 맛집을 가거나 뭘 했다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이 올리나 안 들어가나 다시 빨리 부대 복귀 안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내년이 출기지 소리 남편 네. 나 저는 춘디치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기록 같은 것도 뭐 태클 성공률, 뭐 헤딩 경합 승률 이런 것도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좀 따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애착이 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퍼디난드 선수보다는 또 유독 그리치 선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김남춘 선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녀갔던 선수들이 좀 팁을 주던가요? 전혀. 전혀? 네.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미리 알려주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춘 선수에게 FC 서울이란? 대학교 때 이제 슈퍼매치를 하게 된 게 보면은. 그렇죠. 저 두 팀 중에 한 팀은 가고 싶다 이랬어요. 솔직하시네. 네. 사람 솔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대학교 때도 이제 자주색을 입고. 그러니까요. 예. 네. 좀 빨간색 계열. 빨간색. 네. 근데 바지는 파란색인데. 청바지. 속은 빨간색 있겠죠. 그렇죠. 성구. 네. 외모 순위 1등, 네. 2등, 3등, 3위. 웅이 형. 지금 이웅이 선수 어디선가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2등은? 네. 2등은 이제 현수가 좀. 황현수.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좀 둥탁하게 생겼다. 좀 무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무식하게? 근데 요즘에 좀 막 골도 많이 넣고 경기 뛰는 거 보면 잘생겨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또 경기를 잘하는 거 달라져요. 달라 보이거든요 정말. 대망의 1위는 FC 서울의 외모 1위!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요? 주태. 윤주태 선수. 1등, 2등, 3등 중에 김남춘 선수는 그 중간에 어디를 한번 넣고 싶어요? 웅이 형 밑 저는 제 자신을 알아서 분수를 알아서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이렇게 영업을 가지세요. 잘못 말하면 제가 쌍욕을 먹어요. 무슨 말씀. 춘디치는 만약 여자라면 앱서울에서 누구랑 결혼할 건가요? 주영이 형이랑 요한이 형 둘은 안 할 것 같고. 둘은 안 할 것 같고. 이번에 결혼한 상훈이. 이상훈 선수.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밥을 되게 자주 먹었거든요. 퇴근만 하면 사라져요. 집으로 바로 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 자주 있어서. 대단히 신나서 좋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남춘 선수는 어떤 이상형을 좀 만나고 싶어요? 주위에서 다 아시는데. 단발머리를 좀. 단발머리. 확실합니다. 단발머리. 네, 오늘 아마 미용실에 붐빌 것 같네요. 팬분들이 단발머리 하고 오실 것 같고. 지금까지 출연진 중에서 땀을 가장 많이 흘리신 김남춘 선수. 긴장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긴장을 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강판에 제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시네요. 근데 김남춘 선수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 FM 서울.